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에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아는 안긴 견문장 10분 만에 제가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견문장 어려웠던 친구들,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는 견문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논리. 몇 가지를 설명한 뒤에 실제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구조를 봐야 돼요. S1, 그 다음에 안겼겠죠? S2 주어입니다. P2, 그 다음에 p1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겼으니까 안긴 문장이라고 하겠죠. 이 안긴 문장이 과연 안긴 문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우리 서술어가 일단 두 개가 있어야 겸 문장이 될 것이고 이 서술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 안에 있는 이 서술어는 일단은 동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서술어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자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어, 봤는데 우리 P1의 서술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2의 서술어가 잘안 보여요. 그럴 때는 동사나 형용사라는 품사가 들어가 있으면 아 얘가 P2일 확률이 높구나 라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동사나 형용사만 있으면 안긴 문장이다 라는 걸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안긴 문장에서 서술어를 잡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법상 이렇게 주어들은 생략이 가능하고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요 동사나 형용사만 있다면 아 이거는 무조건 안긴 문장이야라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이제 안긴 문장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S1 그리고 S2 P2, P1이 있다고 합시다. 요곳에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요 P2 자리, 요 P2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미입니다. 어미. 어미가 어떤 어미가 올수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 알수 있는 명사성 전성 어미가 올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뭐 미음, 음 기 정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올수 있습니다. 보통 뭐 니은 는 등등 있어요. 암기 구태 안 해도 되거든요. 세 번째가 부사성 전성 어미가 있어요. 보통 뭐 뭐도록 뭐 뭐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만들 때 명사성 전성 어미가 올 경우 이름을 우리는 명사 절로 안긴 견문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면 우리는 관형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칭을 만들면 돼요. 자 부삭선 전성어미가 오면 우리는 부사절로 안긴 견문장이라고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일단 이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접사로 하겠습니다. 접사 중에서는 우리 부사화 전미사가 올수 있습니다 이나 희 정도 만희 이런 거 요런 게 오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부사절로 안긴 견문장 이라고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인용격 조사 바로 라고나 고가 올수 있죠 인용절로 안긴 견문장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개의 안긴 절의 이름을 알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거는 S1, S2, P2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좀 아쉽죠? 자, 봤을 때 우리나라 문장 구조상 S1이 있으면 S1에 해당되는 P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 동상용사가 그럼 이거 견문장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여기 주어가 있다라는 말은. 서술어가 있을 때 주어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착한 얘들이 주어와 서술어가 저희가 대신 이 덩어리로 p1 요 s1에 대한 서술어를 만들어 줄게요라고 하면 얘네들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름을 간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S1, S2, P2, P1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네들의 명칭, 이게 안긴 절이었고, 그럼 이제부터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 안긴 절이 이 S1, P1이라는 전체 문장에서 이한 덩어리가 어떤 문장 성분을 가지느냐 이게 주어 기능을 하느냐 목적어 기능을 하느냐 부사어 기능을 하느냐 관형어 기능을 하느냐 등등의 문장 성분 이것이 S1 표현에서 가지는 문장 성분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요것들에 찾는 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S2 P2 사이에 이 안에 주어가 잘 생략되기도 하고, 여기 안에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등등등, 여기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순서가 일단은 뭐를 잡아라. P2가 있는지를 잡아라. 동사 형용사로. 잡았으면 그 P2에 오는 품사를 가지고, 어미조사조사로 우리가 안긴 겸문장의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그 안긴 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긴 겸 문장 안에는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는지를 찾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안긴 문장을 보는 원리,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긴 문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준 원리대로 차근차근 한번 해 볼게요 기억부터서술로부터 찾아볼게요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건 P1 됐겠죠 그러면 누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그녀가 기다리네요 그럼 S1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찾아 봅시다 동사나 형용사 어, 따뜻하다 형용사입니다 P2로 하십시오 그럼 뭐가 따뜻한데 봄이 따뜻한 거죠 앞에 주어가 없었죠 그러면 주어 봄 이가 생략된 겁니다. 됐죠? 그럼 요게 하나의 견문장이 되는 거예요. 또 오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럼 P3가 되는 거요. 뭐가 오는 겁니까? 봄이 오는 거죠? 그럼 봄은 S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하나의 견문장이 되는 거죠. 견문장이 무려 두 개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따뜻한에서는 한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왔기 때문에 얘가 관형사형 왜 전성 어미일까요? 뒤에 봄이라는 명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고 뒤에 봄이라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관형 어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거는 봄이 빨리 오답니다. 오단데 오기 어 명사처럼 보이네. 그래서 명사 절로 안긴 겹문장입니다 근데 얘가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봤더니 목적어가 있죠 목적격 조사 그럼 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어 착하다 비원이라고 해 봅시다 만약에 그럼 뭐가 착한데 라고 해 봅시다 마음이 착하다 S1 해 봅시다 순서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또 동사형사 찾아보세요 내가 만나다 그 P2로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S2라고 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 S2 P2 요거 봤더니 만난 만나다의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용전성 어미가 있네요 그럼 관형절이 되는 거죠 무슨 기능을 합니까 내가 만난 친구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바로 관형 어 기능을 하네요 그런데 안긴 저를 봤더니 내가 만나다 누구를 역시 여기에 목적어 친구 룰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었네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음이 착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이라고 하는 s3도 있네요 그럼 얘에 대한 서술어가 없어 친구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게요. 마음이 착하다라는 이 덩어리 주어 서술의 절이 요 친구라는 S3의 P3 역할을 하면서 이거는 서술 절이 되는 겁니다. 즉이 절은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부사가 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하겠습니다. 역시 동사는 서술을 찾아봅시다. 잔다가 있죠? 그럼 P1이라고 합시다. 누가 자는데 엄마가 자는 게 아니죠? 동생이 자는 거죠. 또 서술어 봅시다. 동상용서 엄마가 모르다. 어, 모르다. 동사네요. P2. 그럼 누가 모르는데 엄마가 모르는 거네요. 그럼 여기 안에서 또 찾아봅시다. 피곤해하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어, 그럼 이건 P3가 됐네요. 근데 누가 피곤해하는데 앞에 동생이라는 주어가 빠졌네요. S3에 동생이라는 주어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엄마가 모르게 잔다라는 건 뭐뭐하게 라고 하는 부사성 전성 어미가 오면서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고 동시에 잔다를 꾸미는 부사어 기능을 하네요 그런 다음에 피곤해하던 하면서 회상을 나타내는 관형상인 전성 어미가 오면서 관형절 이 됐네요. 그런데 동생을 꾸미니까 관용 어 기능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역시 동생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이제 마지막 봅니다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비싸다. 형용사가 있네요. 그럼 p1으로 가세요. 뭐가 비싼데 값이 비싼 거죠. s1 이렇게 된 거죠. 또 그가 시장에서 무언가를 샀죠. p2가 되는 거죠. 누가 샀는데요. 그가 샀죠. S2가 된 거죠. 배춘이라고 하는 S3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명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춘은 값이 비싸다? 그럼 배춘이라 주어에 대한 S3가 없으니 저희가 해줄게요. 라고 이게 서술절이 된 것이고 여기는 니은 명사 앞에 오는 니은 이건 관형 사용전성어미 관형절이 됐겠죠. 근데 요 배추를 꾸미는 관형 어 기능을 하네요. 그러면 그가 시장에서 무엇을 샀나요? 배추를 샀죠. 역시 목적 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인용격조사인 인용절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기억과 니은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기 문장이 있다. 체언 안기 문장 자 기억에서는 뭐였습니까? 요거 관형절 요거 말하는 거죠. 봄 꾸미는 거 여기 니은에서는 만나니 친구 꾸미는 거 말하는 거죠. 이번 디귿과 니은은 서술어 기능을 하는 안기 문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네. 디귿은 서술어 기능하는 서술절이 없죠. 요거는 부사절이었고 요게 서술절이었죠. 요게 서술절이었죠. 니은과 리을이죠. 틀렸습니다. 3번 기억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그럼 요게 명사절이었죠. 빨리라는 부사어가 있네요. 니은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 서술절이죠. 요게 부사어가 있었네요. 4번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고 기억에서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었고요. 리을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다. 리에에는 그가 배추를 사다 관형절인데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죠. 5번 디귿은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고 디귿은 부사어 기능을 한다. 요게 부사어 기능하는 부사절이죠. 동사라는 용어를 꾸미니까. 리을은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다. 리을은 요것이 관형절 관형어 명사할 꾸미니까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기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아는 안기 문장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도 스스로 풀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 보면서 "안긴 아는 문장"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